칠판 보니까는 아찔하시죠? 이건 이제 라티노입니다, 라티노. 요 스펙트가 보다란 뜻이야, 보다. 그러니까 자, 끝났어. 인스펙트. 안으로 안 본다는 거야. 안으로. 그러니까 조사하다, 몰래. 이해가나요? 그럼 리스펙트 하면 뭔지 아십니까? 리스펙트. 아까 니는 뭐라 그랬어? 뒤로, 다시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 다시 보는 거야. 오, 저 사람 다시 보니까 존경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요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리스펙트 그러잖아. 너 존경한다는 뜻이야. 리스펙트.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인트로스펙트, 리트로스펙트야. 인트로, 인트로. 자, 인이라는 접두가 들어갔네. 그러니까 뭐야? 안으로 이런 뜻이야. 인트로, 어디로? 안으로. 그럼 리트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리트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뒤로. 자, 인트로, 안으로 스펙트 본다는 뜻이야. 어? 어디로 봐? 머릿속 안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문으로 안내자 볼관자 내관하다 이런 뜻이야. 어렵죠? 내관하다가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머릿속으로 반성한다 이런 뜻이야. 그럼 니트로, 니트로스펙트야. 뒤로를. 자, 니라는 접도는 뭐라 그랬어? 다시란 뜻도 있지만 뒤로란 뜻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프로보크, 리보크, 인보크 했잖아요. 라틴어 접도로 잘 알아두신다니까. 그러니까 니트로야, 니트로. 그러니까 뒤로란 뜻이야. 뒤로 봐. 뒤로 봐. 아, 옛날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옛날이요. 뭐? 리콜이거든, 리콜. 회상하다. 오케이? 인트로스펙트는 안으로, 머릿속 안으로 보는 거야. 안으로 보니까는 아, 어떡한다? 반성하다 이런 뜻이고. 리트로스펙트, 머릿속 뒤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회상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인스펙트는 스펙트가 보다라는 뜻이니까 인스펙트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조사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리스펙트는 봤다 또 봤다 다시 보는 거야. 니는 다시란 뜻도 있으니까 다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존경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스펙타클 이런 얘기 하잖아. 뭐 스펙타클한 뭐 영화 뭐 이러잖아. 스펙타클 광경이란 뜻이에요. 풍경 이런 뜻이야. 스펙타클, 스펙트가 보는 거잖아. 스펙타클하다는 거야. 대단한 광경이란 뜻이야. 그런데 안경이 뭐냐? 스펙타클사하고 S를 붙이면은 이게 안경이 돼. 안경. 왜? 안경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둘이잖아. 두 개. 이거 복수야. 이런 걸 절대 복수라고 합니다. 절대 복수. 절대적으로 반드시 복수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절대 복수라는 거예요. 이런 게. 팬티, 팬츠. 그죠? 핫팬츠 하잖아. PANT가 팬트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 S 붙였어. 왜? 한짝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 삭스, 양발도 그래. 한짝만 신나? 두 개 있는 게 삭스 그래갖고 삭스가 노랗다는 뜻이 아니라 S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절대 복수야, 그런 거는. 반드시 복수를 붙여야 된다는 거야. S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펙타클만 쓰면 광경이지만 스펙타클즈하고 S를 붙이면 안경이라는 뜻도 된다. 자, 우리 AT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동사가 되는 겁니다. 동사. 그러니까 동사를 만들 때는 AT를 붙이는 거야.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ER이나 OR을 붙이면 뭐가 돼? 행위자, 사람이 되는 것처럼 ATE를 붙이면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ncentrate 같은 게 그거예요. con. 이게 센터거든, 센터. 센터가 중앙이란 뜻이야. 근데 영미식으로 하게 되면, 영국식으로 하면은 중앙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 사전 찾아봐요. 센터를 갖다가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그리고 이를 이렇게 가로해놔. 여기에다가 AT를 붙인 거야. 그래서 concentrate 하게 되면은 집중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센터로, 센터로, 콘, 함께로 쫙 모여든다는 거야. 그래서 concentrate 이렇게 되면 집중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AT가 붙으면 동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펙트 보는데 spectate.
그죠? 그래서 동사로 해서 뭐예요? 구경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2알이나 5알이 붙으면 뭐가 된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액트가 행동하다는 뜻이지만 액터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배우가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자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알이나 5알이 붙으면 행위자를 나타내는 것이야. 그래서 스펙테이터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관중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볼관차, 무리중자를 쓴 겁니다. 관중.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틴어로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펙트는 보다란 뜻이다. 보다란 뜻이어서 인스펙트. 그래서 인스펙트는 이제 머릿속 안이란 뜻이 아니라 인, 장소 안으로 들어가서 조사하다. 리스펙트는 다시 보다. 그러니까 존경하다. 그리고 인트로스펙트 안으로 보니까는 내관하다, 내성하다. 그래서 반성하다. 리스펙트 머릿속 안으로 탁, 아, 옛날이요. 리콜, 회상하다. 스펙타클 광경이지만 스펙타클즈하고 S를 붙이면은 안경. 그죠? 그래서 스펙테이터 하면은 구경하다. 스펙테이트 하게 되면 구경하다. 스펙테이터 하게 되면 구경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중도 되는 거 구경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스펙트라는 단어 라틴어를 알아두면은 사실상은 외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통해서 접두어 전멸을 알아두면은 그냥 의미를 유추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이 라틴어로서 스펙트를 봤습니다. 네, 영구, 빠이빠이.